오늘 세수했다 그래서, 오늘 샤워했다 그래서, 내일도 안 하고, 모레도 안 하고, 계속 안 하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완전히 냄새나고 더러워서 우리 옆에 아무도 있지 않겠죠. 우리의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받은 사명에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도자 모세를 훈련시켜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사명이 다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로 사명이 옮겨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셨지만 불기둥이 움직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전달하는 전달자였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많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지도자로 산다는 것이 많이 힘들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여호수아 1장 말씀은 쓰여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이든지 여러분과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하고 아멘 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여러분과 저의 사명에 충실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으세요.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또 말씀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년까지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다면 올해 2023년에는 성경을 많이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가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딴 데로 빠지지 않고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고 주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야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물론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우리 스스로도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단련하고 깎고 또 우리가 노력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세수했다 그래서, 오늘 샤워했다 그래서, 내일도 안 하고, 모레도 안 하고, 계속 안 하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완전히 냄새나고 더러워서 우리 옆에 아무도 있지 않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상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갈고 닦고, 우리를 이렇게 영적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씻지 않는 영적 노숙자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하게 멋있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노숙자처럼 영적인 이러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나쁜 사람의 냄새만 풍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주야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